이미 이 배트모빌 리뷰가 많이 늦어져서 뭔가 다른 분들과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LED 작업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혹시라도 뭐 예전에 제가 LED 작업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화려하게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은 재료로 그래도 괜찮은 전시 효과를 내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많이 할 생각이 없어요. 자, 일단 보니까 이 좌우로 클리어 브릭이 하나씩 있어요. 이쪽이 이렇게 정면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등을 넣고,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실내등 넣어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정면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빛이 빵 들어오겠죠. 이렇게 넣어주고 이쪽에도 등을 넣어줄 생각인데, 클리어 브릭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넣어줄 생각이고, 사실 뭐 이 외장 바깥쪽에 막 색깔 LED 넣어서 치렁치렁 할 수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투머치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연결하고 있는 이 LED 제품들은 제가 판매도 하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나중에 한번 좀 본격적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까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상품 하나 올라가 있거든요.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좀 민망스러울 정도라. 근데 이 제품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레고를 좋아하고 LED는 레고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이 요 선이 얇아야 돼요. 시중에 그냥 일반적으로 풀린 것들 보면 선이 굵어가지고 매립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녀석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매립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마디로 뽑아낼 수 있는 선 중에서는 가장 얇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릭이 워낙 그 타이트하게 조립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없어야 되는 뭔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물감이나 꽉 눌러야 되고 뭐 이런 건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고, 그건 뭘로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느낌은 있다는 거. 그래도 보시면 이렇게 개조를 좀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가진 않아요.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가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 지금 살짝 띄었죠? 더 세게 누르면 진짜 쾅 누를 수 있는데 저는 좀 살짝 뛰어나요. 왜냐면은 너무 세게 누르면 이게 레고의 플라스틱 질이 아무리 좋아도 크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만 넣는 편이고, 왜냐면 이 정도 넣어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뚜껑 닫는 데는 무리가 없거든요. 이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협선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비용적으로 엄청나게 지출이 늘어나게 돼요. 뭐든지 어떤 취미든 완벽하게 하려면 그런데, 전체적인 결과물과 가성비 사이에서 이제 타협점을 찾아내는 거죠. 이 정도는 쓸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선 있잖아요. 그 선을, 특히 LED 쪽에서는 그 선을 잡으려고 이 제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듈러다. 모듈러가 20만원인데 모듈러 LED 키트를 봤더니 10만원이야.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 저는 그런 것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하나하나 투자하시고 완벽하게 많은 LED를 박으면 화려한 건 맞지만 너무 과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제품은 좀 작업하기가 쉽네요.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구상하시는 LED 개수와 색상, 뭐 선 길이 정도 파악하신 다음에 그냥 주문을 하셔서 이렇게 알아서 매립하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뭐 꼭 뭐 설명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일단 두 개를 했는데 선을 아래쪽으로 빼볼게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공구들이랑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네요. 뭐 한 달 안에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집에서 레고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일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제가 판매하려는 제품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멀티탭처럼 그냥 이렇게 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콘센트를 일단 테스트용이니까 넉넉하게 8개짜리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확장성을 위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 비슷한 제품 혹은 제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앞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보고 꼽으셔야 됩니다. 워낙 작은, 진짜 쌀 한 톨보다도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거꾸로 껴서 막 힘줘서 잘못 꼽으면은 당연히 얘네가 불량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한쪽은 이제 USB에 물려 있죠. USB에 있는 전원을 멀티탭 맨 끝에 이런 식으로 전원 공급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꼽아주면 앞쪽 두 개의 LED에 불이 들어오겠죠. 그럼 효과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중간중간 테스트 해주는 게 좋아요. 짠, 벌써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등이. 저는 너무 단조로울까봐 또 배트모빌이고 해서 좀 반짝반짝 거리는 걸 했고, 이 뒤쪽 여기에는 그냥 일반 등을 매립할 예정이에요. 아니면은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 반짝거리는 걸 뒤쪽으로 빼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아무렇게나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판매하고 있는 이 LED 칩이 천차만별이에요. 비슷하게 생겨도 제가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밝고 강한 등이 있는 반면 막 흐리멍텅한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생긴 것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LED 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녀석을 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LED가 훨씬 하나하나 칩도 크고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센 녀석이에요. 이 녀석을 실내에는 이 녀석을 해줄까. 눈뽕이 심하니까 잠깐 빼고. 그리고 이 LED 바는 양면 테이프 처리가 돼 있어서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그냥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지금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바로 이렇게 붙일 건데, 좀 쓸모없는 브릭들 있죠? 혹은 뭐 옥스포드나 좀 레고 브릭보다는 좀 값어치 떨어지는 애들을 그냥 뒤에다 개를 붙인 다음에 꼽아주시는 걸 추천은 드립니다. 하지만 근데 저도 모듈러나 이런 거 작업할 때 그냥 붙여놨어요. 깔끔하게 닫히네. 얘가 다행히 이 LED 작업하기 상당히 좋은 기본기를 지녔어요. 은근히 제가 올린 그 LED 동영상 중에 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겸사겸사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사실 별거 없어요. 진짜 쉽기 때문에 뭐 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도전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중간 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핸드폰이 좀 밝게 녹화돼서 하얀 등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살짝 웜톤이에요. 웜톤, 그 따뜻한 색깔 알죠? 실내 등이 엄청 밝아서 안쪽에 쫙 보이죠. 옆에서도 보이고. 그리고 작업하실 때 이 투명 브릭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단순히 생각을 해도 이 튀어나온 스터드에 요거를 딱 붙이면 얘는 공간이 없어요. 딱 들어가거든요. 진짜 보시면 얘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업이 안 되고 우리 그냥 일반 스터드 있죠, 이렇게 앞에 조금 튀어나왔는데 투명인 거, 요거 써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래도 요 앞쪽에 공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쟤는 절대 안 들어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넣어서 조립이 가능합니다. 앞에가 좀 공간이 좀 더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로 바꿔서 쏙 들어가죠. 너무 꽉 넣지 말고 한 요정도만 넣어주세요. 너무 또 이렇게 확 넣으면은 이 선이 워낙 얇기 때문에 단선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적당히만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지금은 등을 워낙 밝게 해놓은 상태에서 보여드린 거잖아요. 이거 어두울 때 보면 진짜 이쁘거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A few minutes later. 뒤쪽에 조명 하나를 빼고 다 껐고요.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짠. 뒤쪽에 등이 거의 그 어차피 배트맨이 이제 대부분 범죄자를 쫓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앞쪽에 헤드라이트처럼 전광판처럼 빵 불을 엄청나게 밝은 흰색 등으로 켜는 동시에 이제 앞쪽에는 삐용삐용 느낌. 얘는 사실 뭐 색을 통일해도 되는데 너무 심심할까봐 이제 빨간색 노란색 깜빡이는 전멸등을 넣어줬고요. 아씨, 좀 내가 봐도 이쁜데. 저 지금 이 제품 이 리뷰라고 하기에는 이미 늦었지만 진짜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 솔직히 개인적으로 대형 그 큰 텀블러보다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작은 거 진짜 이거는 사실 수 있으면 무조건 사시라고 말씀 드릴 수 있는 제품인데 그거에다가 이제 LED까지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네요. 뒤쪽에는 지금 작업을 안 했는데 아까 소켓이 두 개 정도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뭐 아래쪽에 빨간 등이라던가 이런 거 달면은 좀 더 이쁠 것 같긴 합니다. 워낙 간단한 작업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해보셔도 되겠고,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뷰를 빨리 못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리뷰를 하게 돼도 이런 식으로 LED를 좀 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좀 차별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뭐 모든 제품에 다 단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도 이게 고품질 LED 칩을 쓰면 단가가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키덜튜브의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